줄과 연결 동작 2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1편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교재 DVD 사시면 제가 교재 프린트물을 드립니다. 교재 8번에 나와 있는 살사 1, 2, 3가 되겠습니다. 자, 살사 1, 2, 3는 통상적으로 목걸이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목걸이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등기를 건너가서 이렇게 감으면 살사 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치고 싶으면 돌리면 되는데 이 자세가 또 나오죠? 그럼 여기서 살사 2가 들어갑니다. 살사 2는 여기서 여성을 이렇게 감아줍니다. 자, 살사 3는 여성을 두 번 감아가지고 이빨 뜹니다. 3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여성을 틀어주고 남성을 돌아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등기를 건너가서 등기를 가서 여기서 남성이 그대로 돌아서 나가는 여성을 감아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멀어져도 돼요. 사람이 말할 때 조금 멀어집니다. 자, 마무리 살사 4. 자, 여기서 그대로 남성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국가시쳐 그래서 여기서 여성을 닫아서 노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는 풀어서 이렇게 해서 살사 1, 2, 3, 4 네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나눠서 현장에서 나눠 쓰고 싶다 그러면은 목걸이에서 그래서 한번 더 감아줍니다. 자, 그래서 등뒤로 건너가고 등뒤로 건너가서 감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여기서 이제 살사를 네 가지 모양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개를 연결했으면 파트너라고 치면 좋죠. 그러나 여기서 네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들어가서 돌려서 남자가 들어가서 여자를 감아주는데 이때는 역시 뒤에서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가는 거 또 감아줘도 돼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손 바꿔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살사 1. 만약에 살사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살사 2를 연결했으면 좋은데, 연결해서 사용하기가 좀 부담하시면 나눠서, 이번에는 양손 포기해서도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뒤로 건너와서 다시 가서 풀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사 2를 씁니다. 살사 2는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여성을 감아주는 게 살사 2. 그래서 등뒤로 건너가서 자, 마무리 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툭 쳐서 잡아서 잡아서 이렇게 마무리도 쳐도 되겠습니다. 자, 살사 3. 자, 살사 3는 예를 들어서 뭐 밀성 꽃게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감아주고 등뒤로 넣는다. 그래서 등뒤로 쳐서 자, 살사 3는 약간 스피드를 요하고요. 여성을 그대로 돌려놓고 남성이 돕니다. 이렇게 스피드로. 그래서 등뒤로 건너가서 자, 여기서 남성이 한번 더 돌아줍니다. 돌아서 여자 나가는 거 감아주고 자, 그래서 또 나오죠. 이 자세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살사 뽑아 들어가요. 이거는 툭 쳐서 남성이 눌려서 여자 지나가면 이렇게 손 바꿔서 건너가서 이렇게 마무리 치시면 살사 뭐 살사라는 게 꼭 진짜 살사가 아니고 좀 속모양 지르박 속모양이 살사처럼 좀 화려해서 제가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내 맘대로.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사교태에서 표준어는 아니고 제 연결 동작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제가 표준어는 아니고 제가 그냥 좀 무식하게 빨리빨리 이해하기 편하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살사 1, 2, 3, 4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연결을 연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몇 개 있습니다.
하나, 그냥 목걸이 밑에 붙기가 가장 만만하니까.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제가 어쨌든 전화를 받았는데 카운트가 동영상에서 없다고 해서 카운트도 넣어드리겠습니다. 넘어가는 거는 여덟 박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박자를 딱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원을 들어가는데 밑에부터 스텝이 없습니다. 여성을 걷게 해가지고 남성이 들어가서 건너갑니다. 자, 등 뒤로 건너가서 역시 여기도 뒤로 갈 땐 여섯 박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발, 여성이 여섯 발이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자도 여섯 발. 자, 사사초. 아, 사사초는 똑같은 자세에서 나가는 여성을 감아줍니다. 자, 이런 예, 여기 나오는 동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의 이용을 위한 또 바르셔가 또 나와 있으니까 구입하시고 요거는 밀려넘은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사사쓰리는 여성을 똑같이 세 번째 동작이 나오죠. 이때는 여성을 돌려서 남성이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등 뒤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그러나, 여기서는 마무리가 어떤 마무리가 있냐면, 여기서 여성을 돌아서 들어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건너가면 또 여자 세가 나오죠. 아니면 여기서 남성이 둔다든지. 요거는 나중에 또 제가 4단계라는 그 항목에서 다뤄드릴 거니까 불안 갖지 마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자세에서 지금 나오는 기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사 4를 들어갈 건데 남성이 이렇게 돌아서 돌아가는 여성을 감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성을 완전히 풀어줘요. 자, 마지막 4 이때 남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을 보내면서 이때는 남성 왼손을 보면서 여성 팔꿈치를 잡아서 이렇게 칩니다. 텐션. 이렇게. 이것도 역시 제 동영상에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텐션 칩니다. 그래서 좀 더 멋있게 한다 확 보내고 싶으면 여기서 텐션 칠 때 약간 비켜놔서 이쪽으로 싹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내서 이쪽으로 싹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는 그대로 중앙에서. 그래서 보내서 손 바꿔서 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만 하면 DVD 이제 그냥 공짜로 보시면은 100년 봐도 100년을 봐도 못 배워요. 100년이 지나도 못 배우니까 DVD를 딱 사셔서 이렇게 컴퓨터에 놓고 보시거나 아니면 뭐 기계 놓고 보시면 6배속, 4배속 천천히 보면 웬만하면은 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신 사격대수 뭐 한 달 전에 시작하신 분이 1년 후, 2년 후 시간이 지나면 아는 만큼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거 한 달밖에 안 된 분은 무슨 귀신 신명할까만 소리지만 지금 배우시면 한 달 전 배우신 분이 1년, 2년, 10년 지나면 그때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셔서 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안 사지 마시고 미리 사셔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면은 여기 목차를 제가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1번 엑스 루카시를 제가 다음 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